자, 삼부토건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뭐 삼부토건도 건설주이기 때문에 건축 전문업체, 튼실한 건축 전문업체를 확인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동원 개발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바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 나타나게 되면 KCC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 분 가지고 오셨네요. 동원개발과 KCC, 삼부토건에 대한 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오늘 대안주로 나왔는데요.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네. 종목이죠? 동원개발입니다. 동원개발이요? 네. 앵커님은 부산분 아니시죠? 네, 부산은 아닙니다. 네, 전 서울 사람. 예, 서울분. 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회사는 부산에 기반을 갖고 있는 똘똘한 이게 중소형 건설사다라고 보시는 부산 게 지역 기반에 예, 맞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비스타 동원 뭐 동원 로얄 듀크라는 브랜드인데 아십니까? 네. 네, 본 것 같네요. 아, 그럼 그러신가요? 예. 부산에 제가 좀 자주 가 가지고. 아, 그러신가요? 네. 예. 부산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쪽에 대해서 관련된 주택과 토목 쪽을 하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46년 동안 적자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 네. 거기다가 임금도 연체가 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입주도 지연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산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다 이제 자체 공사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 4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성과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건설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디벨로퍼에 대한 능력까지도 같이 겸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내실이 탄탄하다라는 쪽에 눈길이 가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1,800억이 넘어가면서 76% 이상 늘어났는데 물론 작년부터 이어졌던 어떤 건설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은 됐지만 그 한 해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영업이익 1,800억대 나오는데 시총이 5,7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그와 함께 주당 순자산이 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아직까지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란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체력들을 주가가 반영을 전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무 구조 같은 경우도 건설사 같은 경우는 또 부채를 일으켜서 건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채 비율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 재무 구조가 상당히 우량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동원 개발의 재조명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원 개발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사인데 튼실하고 건실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시면서 일단은 뭐 최근에 주가도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주 중에서 오히려 정치 테마로 엮이는 것보다 오히려 튼실한 건설주를 중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김민수 대표님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호 FC의 KCC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KCC를 했는데 우선은 이제 앞에서 이제 건설주 자체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건자재 쪽이 당연히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건자재에서도 보면은요 전공정이랑 후공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수주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전공정은 시멘트랑 철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뭐 골재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나면 그 안에 이제 후공정으로 단열재나 내장재, 천장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수주가 많아지고 일정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단열재, 내장재, 천장재를 뭐 납품하는 업체들 자체가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정 업체들, 뭐 시멘트나 철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미진한 상태여서 지금이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KCC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 이제 건자재 관련해서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창호도 34%고요. 그렇죠? 예, 건축 자재도 60%여서 대부분의 품목들이 업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내 최대 페인트 생산업체입니다. 근데 이 페인트가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선박에도 들어가고요. 공업용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자동차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많이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어찌됐건 도료가 들어가고요. 선박수주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기 도료 들어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살아나다 보면 공업용 페인트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대 계열사에서 솔직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에 장기적으로 계속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처도 굉장히 탄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실리콘업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국이랑 미국의 이제 실리콘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네, 글로벌 실리콘 업체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 인수를 했는데 미국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인수 기업의 공장은 당연히 대부분 미국에 있겠죠. 그러면 인프라 투자 수혜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KCC 주가가 지금 조금 많이 밀려 있는 요럴 때가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길건 FC는 KC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전체적인 업황이 개선이 될 때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KCC의 차례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요. 자, 오늘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이 정치 테마주와는 또 반대되는 건실한 기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오셨네요. 또 공교롭게. 자, 그렇다면은 뭐 김민수 대표님 일단 KCC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FC님 얘기 잘 해주셨는데 네. 저도 건자재보다 실리콘에 대해 강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실리콘. 네, 이 회사는 예, 실리콘이죠. 예. 네, 그쪽도 물론 있겠지만은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지분 한 60% 갖고 있는데 실리콘 관련된 사업을 이쪽으로 다 양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커지는데 이쪽이 한 지금 2019년도 대비해서 실리콘 매출이 3조 6천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만큼 어떤 지금 한 12배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소재 산업 쪽의 강자 쪽으로 떠오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의류 쪽에서도 많이 들어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에 따른 소재의 확대 기대감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들 이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KCC 쌉니다. 네. 좋습니다. KCC 뭐 다른 것도 좋지만 실리콘도 좀 더 주목해서 네. 보자라는 얘기를 주었고 길건 FC님의 네. 동원개발 어떠세요? 동원개발 좋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대형 건설주들은 대부분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렇죠,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제 중소형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하다 보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출 이자들이나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자본이 튼튼한 회사를 고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동원개발 자체가 굉장히 좀 건실한 기업이다. 그래서 사실 뭐 향후에 또 테마주로 묶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테마뿐만이 아니라 뭐 실질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 주가는 쉽사리 거품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 대응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엮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건실한 기업을 고르는 게 뭐 우선이다라고 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 동원개발 말씀해 주셨지만 네. 대형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동원개발도 근데 주가가 낮은 건 아닙니다. 많이 신고가를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저평가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일단 주봉 패턴을 보게 되면은 앵커님 얘기하신 얘기가 그대로 맞습니다. 네. 꾸준히 올라왔죠. 올라오다가 지금 한 7,000원대에서 약간 박스권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그 건실한 모습들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관점 쪽에서 네. 목표가는 일단 8,000원대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원 개발의 목표 가격, 손절가 제안 드렸고요. 자, 길건 FC님, KCC도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뭐 6거래일 연속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1만 원대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저는 31만 원대 선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지금 이제 60일선 아래거든요. 그러면 이제 31만 원대가 이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네.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경고점이 37만 7천 원인데 뭐 하반기 올해 끝나기 전에는 그래도 목표가 37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손절가는 한 29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KCC 길건 FC는 지금 가격 떨어졌을 때 쭉쭉 파자라는 네.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 FC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